안녕하십니까. 둠산동 동아쌤입니다. 유아교육 임용시험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공부가 된 상황에서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아니면 이 답을 교정하거나, 원래는 이 정도 수업이 과외 수업인데 이거 인강 들어도 되는 거를 본인이 쓴 거를 이렇게 재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라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수업을 해야, 이거는 본인 영역이거든 실제로는. 근데 본인 영역 중에서 이걸 해주면서 요점 정리하는 거, 체크하는 거, 비교하는 거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다시 공부할 때 이런 걸 정리를 할 때 방법을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이렇게 많이 쓰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쓸 필요도 있어요. 장단점으로. 왜 그러냐면 항상 거기에 보면 이게 빈칸으로 다섯 줄 놔놓고 다섯 가지를 말로 써야 되니까, 말로 써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쓸 필요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로 쓰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단어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점을 줄여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항상 고민하는 건 공부할 때 뭐 예습이 먼저냐 복습이 먼저냐처럼 이렇게 다 써야 되느냐, 핵심만 외워야 되느냐, 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번 써봐서 정리, 목차 처음에는 이제 목차 흐름 정리를 해갖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쓰는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전체가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면 결국은 책 한 번 본 거랑 이거 한 거랑 2회순 한 거거든요. 2회순 한 거예요. 가듯이 이거 네. 쓰고 책 보고 이거 쓰고. 네. 그러면 이제 3, 4, 5, 6회순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겠지. 자, AB 서술식 사건 표지법. ABC로 나눠서 한다. 단순한 행동에 이게 뭐라고 해야? 출현 여부만 나타날 현. 출현 여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뭔지. 그건 출이나 마찬가지인데, 관찰 범위는 제한이 없고, 이게 차이가 났네. 범위가 제한했다, 정해놨다, 안 내놨다, 이것도 다 표로 만들어야 될 텐데. 네.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표가 있으면 한번 확인하면 바로 떠오르는데. 그죠? 관찰법 방식에서 이 범위와 관련돼서 다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자주 일어나나 자주 일어나지 않나, 이것도 많이 차이 나고. 네. 어떤 행동 사건의 경우와 결과를 자연스럽게 관찰한다. 관심 행동이 발생하면 즉시, 요거 관심 행동이라고 써놨네. 주범 행동, 관심 행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요 단어를 쓸 때 차이가 나게 써주는 거를 교수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행동에 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함. 그래서 왜? 원인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유를, 배경까지 생각하는 거라면 질적을 느끼겠죠. 개별적 교수 전략. 개별적. 개별적으로 짜주는데, 짜줘서 보통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자들 공부하는 틀 만들어서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부모들이. 그러면 애들이 못 움직여요. 부담감에. 이제 아이들 교육도 그럴 텐데. 뻔하게 좋은 교육은 정했는데 깝깝하지. 옆에서 맨날 보면. 그러니까 못 버텨내지. 다른 서술식 관찰 공부과 마찬가지로 시간 노력이 많이 들고, 뚜렷한 관찰, 유아 행동 보게 돼서 결론을 관찰한다. 주관적이죠. 배경을 추리하니까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배경을 추리하고 이게 왜 그런가, 수량할 수 없을, 이게 수량하는 객관식이고 이거 객관적이고 이건 주관적이니까 수량할 수 없다고. 사건이 일어난 전후에 연속성이 이거 뭐예요? 단절되기 쉬운. 네. 이게 뭐 전후에 특별한 경우로 써주는 거니까 요거랑 또 비슷하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달라서,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에서 객관적까지, 이렇게 객관적에서 주관적까지 늘어놓든지, 이렇게 늘어나서 정리를 안 하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인데 뭔지가 잡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변호사건 이런 말이에요? 빈도사건. 빈도, 아, 여러 번 일어나는 사건. 네. 도표를 가지고 미리 정해진 범위에서 기록하는 방법, 시간표적과 마찬가지로 행동 상황 자주 일어나는 걸 알아보는, 빈도가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본다는 거네. 예. 편리함, 단순함, 자주 쉽게 수량화, 체크만 하면 되니까. 주의, 관찰 시간이 절약됨.
상당히 융통성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빈도 사건으로 어떤 행동이나 출현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이게 요 장점이면 이게 단점이고. 사건의 양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수 없다. 반대니까. 사건 처리법, 표지법, 표지법. 언제 해야 되나? 시간적 제약이 없고, 존재 유무, 사건의 특성을 탐색한다. 사건, 일어날 행동,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 사건 꼭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없고, 이게 참 애매하게 조금씩 하나는 이 용어 자체에다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 안 하면 이 단어를 다 중요한 단어를 뽀집해서 사건이 어떻게 사건의 시간 제약 없이 편집해서 이렇게 원인을 알아보는 사건 편집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 한 줄로. 지속사건 표지법, 표적 행동이 그 행동이 끝날 때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지속되는 시간, 지속사건. 이 제목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목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차가 약한 거예요, 사실은. 목차 공부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저번에는 목차 해줄 때는 내용이 약했고, 목차 안에 내용을 하면 목차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목만 목차만 상대적으로 구분을 딱 하면 이 안에가 훨씬 쉬워지는데, 이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지속사건과 사건 표지법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가지예요. 이렇게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훼손하고 두 훼손해야 되는데, 일류 훼손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해주지 못한다. 행동 강도를, 강도. 식사 하는 데 걸리는 시간, 협동물이 참여 시간, 얼마나 걸리나. 이게 다 일일이 측정하는데, 이게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죠. 어떤 상황에서 애들. 대략적으로 선생님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 기억을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얘 식사 시간이 너무 늦다, 빠르다, 이렇게. 부모 면담. 부모와 교사가 직접 대면, 그쵸? 전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담하면 인터넷으로 하면요. 인터넷으로요? 네, 화상으로. 그러면 화상으로 전화로 하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유아학습 환경 발달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눈다. 효율적인 지도 방법 생각한다. 정보 공유, 상호 친밀감. 정보 안 주죠, 잘. 줄때 시간적으로 주고. 이게 정보를 다 해야 되는데 속마음을 잘안 하죠. 자기 자식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오지랖이 넓게. 엄마 때문에 짜증나서 그렇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근데 유아는 더 심할 텐데, 이게. 엄마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애를 때리시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애한테. 유아를 아무리 잘 돌봐도 뒤에 갖고 엄마가 뒤통수 하나 땅 때리면 다 부서진다고, 교육한 게. 평생 교육한 게. 1, 2년 교육한 게. 그래서 부모 면담법이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학과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학생을 배워요. 그 다음에 부모를 배워요. 그 다음에 나를 배우고. 이게 초보부터 이렇게 발전해요. 나를 배우면 다시 뭐를 배워요? 학과를 배우고, 학생을 배우고, 부모를 배우고. 또 나를 배우고 이렇게 두세 번 돌아가면 완성된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일종이라고 공부해야 할. 그래서 해결할 방법 부모랑 의논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자기가 서로 논의해서 했는데 선생이 한거안 되면 책임을 선생한테 물어. 자기 책임이 지지만 그러니까 함께 엄마가 하는 거지. 유아에 대해 새로운 관점 인식 갖게 된다. 부모는 왜 전문가가 아니고 한 명만 하니까.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부모 의견 반영을 하긴 해요. 반영을 하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 조치, 아이에 대한 이 판단착오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느라고 부모 면담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부모 생각 바꿔주고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어른은 안 바뀌어요. 되게 신기하게 어른은 안 바뀌어요. 본인도 안 바뀌잖아. 내가 얘기를 해줘, 너. 야금야금 깨지게 도와주는 것뿐이지. 감사법.
검사법, 특정 발달, 특성, 이해하는데, 행동을 표집해서 설계된 표준 검사, 설계된 표준화된 검사인데, 검사법, 제 카페에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 행동 발달 무슨 적성 착가 해가지고 한 30가지인가, 20가지인가, 30가지 있거든요. 애들 테스트하는 거, 없었 능력. 그냥 일주일 지켜보면 이거 검사 안 해도 다 이렇죠, 얘. 일주일 안 해요. 두 시간만 보고 얘 이렇죠, 그런 거. 다 보여요, 경험에 의해서. 또 아이들 반복한다고, 아이들이. 같은 거. 측정 순서 방식, 객관적, 표준화. 한 영역의 국한.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인지든 언어든 신체든 발달든 능력 평가를 했을 때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반복 관찰해서 신뢰도 높이고. 왜? 애들이 엉뚱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량화. 수량화, 체계적인 방법. 체계적.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체계란 게 있나, 세상에? 다 주먹국으로 사는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다르겠죠. 아, 체계는, 체계도 있어요. 큰 틀은 같아요. 그러니까 대동소이라고 사는 게. 크게는 같은데, 작게 달라. 대동소이. 그러니까 작은 거를 소소한 행복으로 다르니까. 다르게 소소한 행복 챙겨야 돼. 그래야 크게 같은 나의 큰 행복이 생기는 거지. 근데 다 같아, 애들이. 비슷해. 검사 결과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개별화도 발달에 대해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며, 사람을 왜 사람과 비교해?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비교 안 하는데. 이들을 바탕으로 개인차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차, A랑 B랑 차이나면 차이나는 것 뿐이지,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A는 A일 뿐이지. 이제 대처를 하려면. 그쵸? 개를 괜찮아. 근데 이제 상대적 비교하면서 얘가 더 우울하다, 우울하고 뭐 떨어지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얘 특성이지. 그래서 테스트 안 해. 검사에 의해 평가되는 행동 양식 대체로 제한되어 있어. 이게 틀이 잡혀져 있다고요. 가능성 같은 건 무시한다고. 잠재력 못 봐요. 있는 것만 해요. 있는 것만 했을 때 더 맞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제압하죠. 테스트를 해.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얘 다른 애보다 모자라잖아요. 길을 확 죽여. 그 다음에 어머니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신뢰감이 팍팍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애는 여기다 찌어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반응 수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맞아요. 나는 못해 이렇게. 검사 기술 경험에 따라서 이게 검사 많이 받으면 잘 풀어요 문제. 점수가 높아진다고. 경험을 찾고 싶어. 그래서 문제 풀면 계속 공부 안 하고 문제만 계속 풀게 하면 점수 올라요 순식간에. 생각 안 하게 하고. 경우 검사 상황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 갖고, 심리적 부담감 확 떨어지고 그러지. 검사할 때 친밀함. 검사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검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너무 얽매일 필요 없는데 굉장히 얽매인다는 거지. 포트폴리오. 뚜렷한 목적을 가지. 목적이죠. 목적. 대입에서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어봤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유형 학습 발달 측면을 관련된 거를 다 어디다요? 라면 박스에다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여기다 설명도 쓰고 해갖고 남들이 쭈루룩 성장 과정, 성장 앨범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각종 기록 작품 자료를.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 제출하기도 해요. 취업할 때. 그래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발달 과정에 한눈에 전체 뭐 했는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기적, 조기적, 체계적이란 뭐냐면, 이게 칠 때도 없이 필요한 것들을 다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조직하고. 필요한 것들을.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개별적 조수학습. 그래서 이게 어리, 공부방이나 이런 거 보면 클리어 파일 만들어서 여기다 껴놓잖아요. 수업 문제 푼 거. 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네. 엄마들 보여주는. 발달 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의사소통, 한 교육에 참여한 것들, 학습 동기 증진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게 자율성으로 본인이 하고 학습 동기 증진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선생이 해주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학습일기를 쓸 수 있으면 3등급 이상이에요. 반드시. 20년 해보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 내가 쓰라 그러는데 써요. 학습 누적 기록부. 이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금 상황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 해줄까요? 그럼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분석하는데. 네. 이거 아세요? 이거 하나 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5등급 매년 올라간다고. 만약에 자녀들이 이걸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 갈 확률이 80% 이상 될걸? 아, 저기, 저 쓰는 거요? 네. 네가 하나만 쓰면 맨날 자기 반성하고 다 하고 다 하거든요. 20년 동안 딱 하나만 공부 공부하면 이건데 어른도 안 쓰고 애들도 안 써. 이거 쓰네 25년 동안 예외 없이 1년 이상 쓰네는 1.5등급 씩 계속 올라갔어요. 25년 동안 예외가 하나도 없는 건 이거야.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저걸 1년 쓰면 애가 달라지고요. 2년 쓰면 집안이 달라지고 3년 쓰면 이거 3년 쓰면 100% 서울대 간다고. 100%? 아니다 95% 시험 보는 날 아프면 못 가니까 교육을 위해서 정보 제공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걸 계속 쓴 다음에 살면서도 그걸 써놓고 자기가 한 걸 정리해놓고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걸 집안이. 공부하는 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안 하는 거잖아. 그래. 근데 힘들어. 네. 정말 힘들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 습관을 만드는 게 1년 걸린다고. 6개월이나. 그게 되게 힘들다고. 근데 맘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도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쓸 수 있거든. 이거 쓰면 올라가거든. 왜 올라가는지 쓰면 알아요. 저절로 확인되고 저절로 통제가 돼. 자기 생활이나 삶이 본인이 컨트롤이 돼. 본인이 분석이 되고 본인이 반성이 돼. 본인의 상황을 알게 된다고. 일기처럼 보통 학습일기. 근데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자, 자기주도 학습 유아. 이거 자기주도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이게 성인용으로 만들었는데 유아는 자기주도가 불가능해요. 자기주도를 하는 걸 옆에서 흉내내는 거지. 가능 안 합니다. 거등도 가능 안 하는데. 아니, 왜 답은 이렇게 쓰세요? 가능하다고. 가능 안 합니다. 네. 말이 되는 소리라서요. 유아 발달과 학습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고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융통성 있게 요거 해가지고 또 만들고 결과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유를 해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살았어요 하고 초등도 그러잖아. 파일 하나 만들어서 1년 동안 한 거 모아서 보내고 그렇지. 네. 그러다가 통째로 버리지. 장점, 학습 발달 과정에 정보 수집하고 존중감, 내 거다, 이렇게. 내 작품이다. 아, 수업 과정 모습 보이고, 감정들, 거기 장점들, 잘한 것들, 개별 유아들, 개별 자기 작품들, 과정에서 얼마나 잘 부모가 뭐 참여를 하고 했는지, 작품 보면 알 수 있어요. 협동, 이런 거. 근데 오랫동안 모여가지고 신경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보관함이 이 뭐 감상 내용, 네, 감상적인 예, 기억물 보관해야 되고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 공간도 있어야 되고 별건 아니에요. 뒤에 박스에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걸 보관할지는 게 편견도 작용하고 그걸 잘했다고 해서 평가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 자체가 평면인데 가치관이고. 근데 이제 교사 가치관으로 구성하지. 포트폴리오를. 내용의 타당성. 왜 그러냐면 난 낙서학을 잘 잘라서 예쁘게 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낙서학은 다 버리잖아. 평가 관례, 과외 결과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확보. 그쵸? 뭐 어렵지만 해요. 보면. 전문가가 보면 비교 판단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수집할 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 만들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날짜 인터넷에 저절로 되고 과정 상황들을 같이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자료만 하니까 이걸 왜 이거 보관했지가 안 되지. 보관한 이유 그때 느낌. 다양한 자료 작품이 모여야 되고 수집이 어렵거나 보관이 어려운 거는 다 버리게 되고 사진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작품 자체가 요렇게 미술인데 이걸 사진으로 하면 용량으로 인터넷에 보관하는데 요 작품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극 작품도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신체도.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애들 활동하는 걸 전부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관을 해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렇게 쓰게 해주는 것도 있고
신체 활동,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되도록 노력한다. 안 되겠죠. 유아 행동 관찰 결과, 이게 뭐라고요? 유아 면담 자료. 면담. 면담 자료. 면담에서 애가 한 말 좀 쓰라는 거지. 부모 면담 자료, 평점 결과 같이 쓰라는 거지. 기록해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면 뭐예요? 이걸 분석한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피드백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지.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다? 부모님이 보라고 그냥 해주는. 아니요. 이거 부모님 면담까지 다 쓴다라. 이거 피드백 해갖고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지. 별로 없고. 맞아 맞아. 이게 굉장한 노하우거든. 하는 거 못 봤어요. 이걸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걸 쓰면 피드백 하고 맨날 애들 녹화해서 해주잖아요. 예. 근데 안 쓰면 안 해주고 저걸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애들. 계획, 자료 수집, 조직과 관리, 해석과 활용. 이거 활용, 활용. 해석. 그래서 전시회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전시회도 하고 그런데. 맞아요. 전시회하고 끝이지. 예. 그런 다음에 이걸 보니까 얘가 이러니까 하고서 다만 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A라는 학생이 공부할 때 애들 누적 기록부하고 자기 애들 그 공부한 흔적들이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걸 가져오고 분석해서 A4로 20장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얘를 2개월 정도? 8번 정도 수업한 다음에 이걸 20장을 쓰고 고1인데 찍었어요. 수능점수를. 3점 차이밖에 차이 안 났어요. 고3 거. 수능점수 찍었는데. 3점 차이요? 예. 그 사이에 얘가 어떻게 어떻게 과외할 것이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서 총 몇 점 몇 점 하니까 교육비는 얼마 들고 그래서 플러스 얘가 좀 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변하려면 이런 선생, 이런 선생, 이런 선생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부모님들 성향이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실 가능성이 커서 이 점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딱 써줬어요. 20장 써서. 무섭죠? 네. 자, 이게 고1 보면 아는 게 아니라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어쨌든 공부 시작하네. 하나도 안 하는 못 마치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는 한 과정 보고 그러면 이거 보여요, 여기. 여기 몇 점인지. 예측은 뭐 될 거고 대학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무섭죠. 점쟁이가 아닌데 이걸 보니까 보이네. 뭐 4학년도 보여요? 네? 4학년. 6개월 정도 가르치면 보인다고. 아, 6개월. 그때 바꾸기 제일 힘든 게 뭐게요? 부모. 부모를 못 바꿔요. 얼마나 무섭다고. 작업 표본, 포트폴리오, 날짜, 자기 반영, 조언, 내용 목차, 관찰 기록. 뭐 다 뭐 좋은 거는 다 쓰는 건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구조화해서 어떻게 외워요? 목차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걸 아는데 이거를 연결해 갖고 어떻게 외우냐고. 본인은 그냥 따로따로요 이렇게. 그 저번에 가르쳐준 대로 뭐 한 글자씩 따가지고 그러고도 되고. 옛날 얘기를 만들어서. 에이. 어떤 관찰 기록을 목차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에이. 그죠? 관찰 어떤 날짜에 관찰했어. 어떤 작업 표본을 어떤 날짜에 관찰해서. 내용 목차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기 반영하면서 조언도 같이 된다 이렇게. 이걸 줄거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안 그러면 이거 못 만들겠네. 그래서 자꾸 그걸 되새겨야 이게 떠오르지. 그거 어떻게 떠올라. 그러니까 앞자만 하더라도. 네. 통째로 외워야 된다며. 네. 그러니까 반복이 이 유아 임용시험 반복을 20회 이상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라는 얘기지. 이론 설명은 안 해도 되게.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뭔 말 하면 바로 말기 바로 알아듣는 사람만 써먹는다는 거겠지. 네. 바로 투입할 때 바로 투입. 개인 포트폴리오 주제, 교사, 주체. 교사일 수도 있고 영유아일 수도 있고 학습. 학습을 영유아가 하면 교사가 만들어주라는 거네. 네. 포트폴리오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학습 포트폴리오, 연습 포트폴리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습한 자료, 교사가 얘 평가하고 한 자료, 뭔가 받고, 뭔가 이제 대외 활동하고 이런 거 잡다한 거 모여갖고, 세 개 갖고, 한 거 하나 짜집기로 넣든지, 따로따로 모아서 하든지 그러겠죠. 네. 사회성 측정법, 한 집단의 역학,
상호관계, 집단고선의 상호관계, 응집력, 응집력 모이는 거. 그러면 유아, 왕따 현상 다 어디는 다 있죠. 소수 집단에 대해서 편견. 난 내가 왕따요. 스스로 왕따 시킨 것 같은데. 너무 바빠갖고 왕따가 아니라 이게 공부법 연구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 혼자서. 유아교육 관계 조사, 집단 내기, 유아간 상호작용, 상호작용, 유아간 상호 분석, 응집력,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과적으로 아무데나 써버리니까. 분석을 통해 집단의 응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집력, 효율성 차이를 써라고 나는 이 기시험 문제 내보는 거야. 효율성이 왜 들어가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요,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이 글을 쓴다면, 내가 이걸 설명한다면 이 단어가 왜 들어가지? 그럼 책 확인해야 된다고, 교과서. 유아 집단을 새로 조직하거나 상호 분석을 통해 집단의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구조의 효율성, 뭐 이렇게 앞에 어떤 효율성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유아 집단을 새로 조직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 또래 유형, 또래 지명, 또래 평정, 쌍별 비교. 이것도 그림으로 해줘야 되네. 안 나오네. 밑에 나오나? 네, 있는데. 네, 그냥 손이요. 또래 지명. 네. 결과 분석, 사회도, 사회도, 사회성 측정, 소시오메트리, 행렬평, 소시오메트리, 사회성, 인기, 소셜이니까, 메트리. 인기 있는 또래 수형 코이, 코이가 인기 있는 아동, 거부된 아동, 무시된 아동, 인기 있으면서 거부된 아동, 논란이 많은 아동. 나는 뭐였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다 없는데, 그럼 나는 없는 아동이네. 수형 범위 안 들어갔네. 평균도 아니었는데. 지석겨 나타났는데. 거부된 거는 아예 다 아무도 지원 안 하는, 지명을 안 하는 거고. 무시된 거는 그것도 아무도 없이 이건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은 거고, 이건 아무도 안 잡 선택을 안 한 거고. 그런 거 보통 그냥 평균이었었나 봐요. 아니 저 평범하게 지냈어요. 지금도 평범하잖아요. 동화쌤, 동화쌤이 뭐냐고. 동네 아주 흔한 쌤. 동화쌤, 동네 아주 흔한 쌤.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쌤. 어, 그럼 되겠구나. 동네 아주 흔한 동네 아저씨 쌤. 오, 좋네. 또래 수용도.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기도, 사회적 선호도, 선호되는 정도, 사회적 지위, 또래 거부, 집단 차지하는 지위, 사회적 지위. 근데 아세요? 제가 뭘 바라는지 알겠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알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근데 좀 얌체 같아. 그래서 다 안 해. 다 보여. 뭘 원하는지 아는지 안 해주는 거죠? 네. 다 안 해줘. 그래서 이렇게 내 경력을 만들어. 그래서 들어오곤 해줘. 근데 적절하게 거리를 띄워서 해. 전 불가든 불가운 제일 좋아해요.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하게. 저만치 떨어져서 살다 가자고, 같이. 불가금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애들 키울 때도 그렇네.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적절한 거리. 적당한. 제작 시 예산. 문항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그럼 흥미로운 것만 찍는데. 유아들의 선택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도록 이해시키면, 이거 설명하다가 보면 어떤 거 찍어라 하고 선생님이 유도하는데.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 만들어 선택하도록. 아, 이거 쉽지 않지. 선택의 아픔, 고통. 초대하고 싶은 친구 하면 초대 안 하고 싶은 친구가 갈리잖아. 네. 상처 주는 거야. 옆자리 안 치고 싶은 친구. 그럼 안 하고 싶은 친구가 갈리잖아. 상처 받는 거야. 그렇죠. 한 사람이. 네. 싫어하는 친구, 나쁜 친구, 좋은 친구 선택해도 나쁜 친구 되는 거지.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게 말 선택을 잘해야 돼. 네. 응? 맞아요. 싫어하는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일날 초대하고 싶은 친구. 이것도 안 좋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 안 하고 싶은 친구가 갈리잖아. 그냥 초대하고 싶은 친구만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안 하고 싶은 친구 내비두고 그냥.
아, 그러니까 초대하고 싶은 친구 외에는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는 선택 안 했잖아, 쟤는. 그치. 나는 친한 줄 알았는데. 모르게 얘기해야지. 아, 그럼 삐지지. 모르게. 아, 모르가 다 아는데, 애들이. 그거 아세요? 애들, 과외한 애들, 애들 무시하면 애들이 뭔지 알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는 거. 그럼요. 선생이 그 보여주는 느낌은 애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도 알아도 강아지도 알아보는데 사람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따뜻한, 본래적으로 원천적으로 따뜻한 선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뭐 그렇게 해서 반대로 하면 뭐 너 나 무시하는 거니? 이딴 식으로 하니까 똑같이 해야 돼, 선생이. 당연히 그런 거 없다니까. 자,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어우 직원, 교육과정, 아 이거구나. 교육계획 수립, 육아 운영, 교수학습, 유아 상용작용, 유아간 상용작용 역할, 평가. 아, 건강은 2. 환경 및 운영관리. 3. 건강관리. 2는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실내공간, 실외공간. 아, 환경. 기관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진짜 연계. 방과후 과정. 방과후에 또 추가로 해야지. 늦게 오시니까, 종이만 하려면. 실내공간, 청결, 급간식, 건강증진 교육. 등하원, 안전교육. 어이구, 학원 운영 매뉴얼이네. 유치원 운영, 건강안전, 교직원. 그죠? 네. 학원 운영 매뉴얼이에요. 네. 학교 운영 매뉴얼이면서. 아, 이런 거, 아, 이런 매뉴얼 해가지고, 공부방 운영 매뉴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교육청에서? 왜 그러냐면, 우수하게 경험도 없는데, 수학한다고 공부방 차리고, 그럼 이런 교육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하려도 공부할 게 없잖아. 안 그래? 그쵸. 그냥 보고만 하고 있는. 그냥 수학만 가르치고, 그래서 구막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교육학에 대한 관점이 없잖아. 그냥 동네에서 하지 말라고도 못하잖아. 근데 공부할 거리는 만들어줬어, 정부에서. 이 유아교육에서 조금만 발전하면 초등교육 매뉴얼 만들든지 하면 초등 공부방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는데 뭐 뭘로 봐? 내가 따로 사서 유아를 공부한 다음에 초등으로 변형시켜? 그죠? 네. 아, 이런 거, 볼 수 있게, 어디든 가서 찾아가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 않아 봐요. 네? 자료를 어떻게, 정보를 잘 찾아봐서. 아, 찾으면 다 나오니까? 네, 찾아서 저희. 개인 노력으로 알아서 하라고? 원장 리더십, 리더십 있는 사람이 드물지. 돈이 리더십이 되거든요. 원장님은 다 포스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아,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을 쌓아가지고. 누적된 경험 때문에. 그 교직원 근무 환경, 처우와 복지, 전문성 제공. 경험이에요, 경험. 다. 평가 절차. 자체 평가, 현장 평가, 종합 평가. 관공서 평가 송부. 심의하는데. 9월 때까지. 현장 평가. 자체 평가, 그럼 이거 남의 평가하는 거네? 교육청에서 나와서? 네. 그 다음 종합 평가. 자체 현장 종합. 평가. 정량 평가. Yes, No 체크. 등급 평가. A, B, C, D. 좀 지원이냐, 뭐, 금액이 좀 다르겠죠?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 기준 세 가지.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네. 지원을 또 다르게 해줘요. 그 지원금이 다르겠구나. 네, 맞아요. 목줄 잡기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수립, 실행, 일반 운영, 교사학습 방법, 유아 상호작용,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평가. 합의 항목 6개, 4개. 이런 다 외워야 돼. 여기 4개의 항목이 있어요. 네. 네. 알겠는데, 네. 이거부터 외우고, 이게 가야 나중에 이게 외워도 이게 안 흔들리는데, 전체가. 네. 이걸 외우고, 이걸 이렇게 6개, 4개를 외우면 나중에 뒤집어 버린다. 애매한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외워야 된다는 거죠. 실내공간, 기관도형, 방과후 과정. 아, 이게 목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디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죠? 그게 먼저 있어야 되죠? 네. 교직원이 뭐가 교직원인지 네. 알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지. 자체 평가는 아 이렇게 전체 현장은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종합 평가는 평가에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갖고 점수 매긴다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면 이의제기하고 마무리 최종 결과 표시해서 공지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여기에서 거의 끝이네.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끝나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하고 현장에 왔을 때 얼마나 싸바싸바 잘하느냐의 차이네. 아,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아니, 저 원장님이. 예, 여기 한 번에 끝이네. 실제로는. 여기 이제 학습으로 학원에서는. 이제 뭘까? 타일러. 아, 저번에 한 거. 아, 네, 한 거예요. 끝났네. 목표, 설정, 조직, 평가, 교육목 발안, 교육과정이랑.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네. 이게 쓰고 쭉한줄 쓰고 쭉. 그죠? 동심 조직이랑 이렇게 나사랑 조직이랑 결국은 뭐라고요? 여기에 정해진 이 단어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지. 예. 그러니까 단어만 외워주면 되고 단어로 써주면 내가 설명만 할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통합적 조직에서 정말 이 단어는 빼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일러의 목표 진술 방법, 그죠? 핵심 요소.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 기대는 행동, 내용. 아,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이게 뭐고, 어떤 것, 어디,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행동 목표 진술. 조건, 준거, 도달, 이게 뭐야? 도달점. 도달점 행동. 순서 배열. 도달점 행동. 요 정도? 근데 이제, 이 목차 따로 있는 거 있죠? 네. 나중에 이게 이 기출 문제 이렇게 3년치는 다 표시해야 돼요.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그건 안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나와요, 겹쳐서. 근데 기출 문제가 네. 이번 연도하고 이번 연도에 겹치는 게 있어요? 유사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3년 그러니까 전, 전. 3년치를 다 체크하고 그 나머지 거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왜 3년치 거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나온 거에 옆에 거를 봐야지. 그 내용에 있는 거요? 그 문제에 있는 거? 이건 3년치에 밑줄을 쳤어. 3년치는 요걸 나왔어. 네. 1년, 2년, 3년 색깔을 하면. 그럼 요거 옆에, 요거는 낼 만한데 왜안 나왔을까? 그러면 5년 전이나 6년 전에 나왔거나 그래. 그럼 이런 게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3년치는 다 체크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이렇게. 겹쳐서 나오냐고. 그래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다 봐야 되네. 낼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와이드나 표현은 왜? 몇년 하면 다 똑같은 거니까, 문제가. 상황, 문제, 과제, 콩쥐파쥐를 듣고, 문제, 상황, 문제를 만든다, 과제로. 학습 경영, 계속 겨울상. 근데 이렇게 정리듯한 걸 보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Y카드의 분류 기준은 뭐야? 암기법이 뭐야? 어떤 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쭉 써나가야 되거든. 암기법을 듣고 이걸 기억하는데 여기 특징이 뭐야? 뭘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이런 것처럼 바벨의 분류 기준은 뭐뭐뭐뭐야? 이렇게 딱 하면 그걸 쭉 쓰면 되거든. 이렇게 쓰는 건 좋아, 이거는. 왜? 나중에 이해해서 이게 똑같은 형태로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구분해봤을 때 행동주의, 그쵸? 행동주의. 여러분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요거로 해서 또 찾아야지. 요 구조조하고 여기 구조조하고 요 정보모형, 인지모형 이게 공통점으로 있는 단어는 뭐고 특색 있는 차이점은 뭐고 요 유사한 단어는 뭐고 이것도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게 볼때 공부법에서 정리도 잘해. 잘 써. 정리 잘했어. 잘 썼어. 이거 왜 썼어요? 왜 정리하고 왜 썼어요? 머릿속에 본인은 암기하려고 정리하고 쓰나 봐. 저는 또 외우려고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또 보려고. 이게 정리되고 쓴 거를 다음번에 한번더볼수 있게 체크를 하거나, 뭔가 추가로 해놓거나, 한 상황에서 이걸 또 봐야 되거든, 그래야.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이 쓰는 시간이 아껴지거든? 근데 본인은 써. 쓰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읽고 썼어. 이렇게 한번 써봤어. 아, 머리 터져. 딱 하는데, 여기서 엑기스를 또 형광펜을 쳐가지고 이걸 또한번 정리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다음번에 읽고 이걸 휙 눈으로 보면 시각화가 돼갖고 굉장히 도움 되고 이거를 또 여기서 쓸때 이렇게 이 엑기스를 써놓은 다음에 이걸 풀어갖고 이걸 쓸수 있나 확인하면 되는데
써놓은 다음에 써놓고 외우고 머리를 되게 많이 썼어. 저 다 낭만주의, 성숙주의, 그러니까 문화전달주의, 행동주의 하면서 다 써봤어. 진보주의. 그런 다음에 다시 써봐. 그럼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아, 뭘 또 공부해? 그러면 이거 외우려고 노력을 했냐는 걸 써놓고. 분류하고 써놓고. 이 노트 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모아기 위해서 쓴다고요? 다시 보기 위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인데, 쓰면서 저를 열심히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옛날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런 노트 필기 다 해. 공부 다 했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끄적끄적 이제 써보고, 열심히 써보고 해서 문제 풀어. 근데 왜 이게 틀리지? 아, 아깝다. 좀 더 했어야 되나 보다. 노력이 부족했어. 맨날 노력이 부족했어. 노력이 부족했어. 아니거든. 이거 써놓은 걸 체크해갖고 뭘 봐야 되는지 여기다 체크도 하고 이걸 여기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볼 거를 휙 줄인 다음에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틀린 걸 여기다 더 추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달달달달 외우는 요 엑기스가 있으면 요것만 외우면 돼. 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 외워야 될 게 무지하게 많아.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공부 방법에서 본인 지금 학생 가르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목차부터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또 쭉 퍼졌어 많이. 자, 목표 신실의 유의점 해서 외웠어요. 이걸 자기 본인이 다 썼어요? 안 보고? 아니거든. 네. 책 보면서 조금 썼거든. 그럼 또 책 봐야 돼, 쓰거든. 그럼 책 안 보고 이걸 쓰려면 여기다 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지. 본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한 것처럼 한 번쯤 더 체크하고 그걸 연결시키고 이렇게 외워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런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해서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떠오를 것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수업을 했어. 수업을 해서 압축이 돼서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써놓고 다시 휙 이해돼요? 근데 혼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니까 외워지기는 이제 더 이해는 더 잘 되지. 부분 볼 때 읽기도 더 잘 읽히고 상황도 잘 켰는데 그래서 뭘 외웠냐고 뭘 외웠냐고 뭘 정리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더 아니 이게 이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야. 지금 잘했지. 정리했죠. 이걸 왜 안 정리해? 그 잘 써놓은 거를. 여기다 다시 정리해야 돼. 짧게 정리해. 아니면 형광펜으로 치고 이 써놓은 걸로 또 공부를 해야지. 핵심이 뭔지. 그런 다음에 핵심을 써면 내가 이만큼 써본 거를 다시 이만큼 핵심으로 줄여갖고 옆에다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잖아. 이 노트 앞뒤에다가. 아니 빨간색으로 써놓든지. 그러면 책을 이렇게 써보면 입력이에요? 출력 아니에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써보면 출력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런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2단계만 겁나게 열심히 하고 요 잠깐 단계를 한 단계만 더 했으면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내가 있다고. 네. 이걸 내가 해주고 있어. 그런데 길어. 양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해야지. 하는 샘플은 많이 보여줬다. 네. 존산동 동화쌤입니다.